거기 일떡이 몇개 나오나요? 일떡. 얼른 세워보세요. 일떡 몇개 나오는지. 덕은 동서남북 사방 사덕이면 되죠. 아마 일떡 그러면 그냥 한개 덕이 이쪽 이쪽 방향에 따라 사, 네 개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결같다라고 하는 이름 몇개 나오나요? 딱 때려잡으면 되는데. 요거 쓴 거. 구독계죠. 구독계. 일 하는 게딱 보면요. 아홉 개로 딱 맞습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자, 말은 함유일덕이라 그래서 다, 그죠? 다 일덕을 두서서라고, 그죠? 일덕을 두서, 한결같은 덕을 두서서 뿐만 아니라 다, 그래서 다라는 의미로만 썼는데 반드시 여기에 공자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함께, 택산 함께에 대해서 함은, 자, 그래서 택산함은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있죠. 한결같은 덕으로 하여서 스스로가 느껴서, 그죠? 이걸 베풀면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은 덕을 느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하신 그 함과, 그 다음에 일덕이라고 하는 말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택산 함께, 여기 보면은 구독계 중에 하나가 함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함은 항이 일덕이라, 항상함으로써 덕을 한결같이 한다라고 하는 개사하전 제7장. 개사하전 제7장에 바로 그 삼진죄가 되죠. 일진, 이진, 삼진으로 나갈 때 항유일덕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함유일덕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지금 하나, 제가 함께는 거의 다 정리하진 않았는데, 계속 뭐 주역 얘기만 할것 같아서. 그래서 함은, 그래서 여기 바로 함, 그래서 함께로 보셔야 뜻이 정확하게 들어오죠. 그리고 일덕이라라고 하는 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함께입니다. 함께는 느끼는 거니까 이제 구독계에는 들어가지 않죠. 구독계는 실질적으로 덕치에서 덕을 펴내는 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함께를 보면 고 저기 문항이 뭐냐면 함은 형통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는 산계가 되고 위에는 연못가가 돼서, 자, 소남과 소녀가, 그다음에 소남이 소녀를 받아들이는 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간토의 토가 되고 간토의 흙이 되고 택수가 되니까, 연못 물이 되니까 위에서 물이 위에서 있으면서 아래로 스며드는 상황이죠. 우리가 스며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 되고 그거는 느낌이죠. 느낌, 그죠? 스며든다라고. 그래서 함은 그래서 슬슬 느끼면서 가는 것이고, 함께 자체는 뭐가 되나요? 무죠. 다섯 번째 천간 무.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라고 할때 여기서 갑을, 동방목의 갑을, 병정, 그 다음에 무토, 기토, 그 다음에 경신, 그 다음에 임계 이렇게 들어갑니다. 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중앙토가 되고 다 어른이 된 거죠. 여기서 아침에는 바로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이 되면은, 그죠? 일정 정도 그래서 때가 돼서 성숙이 된다 그러면은 모든 수컷과 암컷, 모든 양과 음은 어떻게 돼요? 서로가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란 뜻도 들면서 다, 사람이라면 그게 뭘로 통한다? 마음으로 통하죠. 그래서 감이라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느껴서 일정 정도 때가 되면 다 느낌으로 아는 거니까 그래서 형통하다 이렇게 되죠. 굳이 말 잘해서 말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통하다라고 했고, 그걸 느끼는데, 자, 누구를 뭐 갈취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자,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문항이 여기다 뭐라 표현하냐면 취녀. 취녀라고 하는 것은 장가들 취자가 돼서 글자를 합치면. 그래서 때가 되어서 장가가 가는 것이 길하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아, 바르게 다 느꼈기 때문에. 아, 잘 보면은 여기는 다 음량 짝이 되죠. 초요하고 사요, 이요하고 오요, 상요하고 삼요가 다 음양 짝이 됩니다. 그래서 음양 짝이 되는데, 초요하고 이요, 사요하고, 아니, 초요는 바르지는 못하죠. 정위는 아니지만은 다 음양 짝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다
짝하는데 늘 바르게 행하는 것이 이롭다라는 의미로 표현했던 내용이고요. 이를 공자가 표현해서 뭐라냐? 함은 그래서 감냐라, 느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냐니 유상이 강하라. 그래서 유가 저 위에 있으면서 유가 위에 있다는 건 연목계가 위에 있는 것이고 강이다 그러면 산계죠. 양계니까 소남계. 위에는 손엽계, 소남계가 아래에 있으니 그래서 두 기운이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음양의 기운이 두개 음양의 기운도 뭐예요? 청춘남녀가 되겠죠. 남녀의 두 개인이 서로 감응하여서 이겁니다. 감응하여서 서로가 더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백성은 아니 임금은 백성을 무엇처럼 여긴다? 하늘처럼 여기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도 임금을 받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 두 기운이 서로 간에 감응하여서 상려한다라고 하는 것이 함유일덕에 남겨 있는 이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위해서 한결같은 덕으로 정치를 잘하면은 그죠? 백성들이 다 감응하여 가지고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렇게 정치를 하면 공자가 지열이라 그랬습니다. 괴상 자체가 간계는 그쳐 있고 연목계는 어떻게 돼? 기뻐하는 계가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제자리에서 다 그쳐서 기뻐하며 지어지선의 단계가 되죠. 기뻐하며 그다음에 이제 남녀관계라면 남자가 보통 우리 딱 해석한다 뭘 모르는 사람이 하면 딱 뭐라고 해석하겠어요? 당연히 남자는 여자를 아래로 하고 주역은 그렇게 안 하죠. 남자가 그죠? 소남이 소녀보다 아래 하고 그래서 남하어가 생략된 말 나중 이렇게 되죠. 주역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오히려 쉽다 그랬습니다. 괴상만 볼줄 알면 괴상이 있기 때문에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도 아래함이라라고 표현했죠. 이로써 그래서 뭐 이제 형통하고 바르게 함이 이로우며 취녀길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자가 주역의 그냥 문항의 괴사를 설명하신 내용이고 그 문항의 괴사 외에 공자가 그다음에 뭐예요? 그 건곤께 문헌전처럼 별도로 설명을 덧붙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자 느끼는 것은 남자 여자만 느끼는 게 아니다. 뭐예요? 하늘과 땅도 서로를 느낀다 그랬죠? 천지감이 만물이 화생하고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느낀다라고 하늘과 땅이 느끼려면 먼저 하늘이 뭐 해줘야 돼요? 아래로 무슨 기운? 따뜻한 기운. 그죠? 따뜻한 기운을 주면은 땅에서 뭘 해줘요? 수증기가 모락모락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만물이 거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고 구름이 모여서 어르륵 비를 내리면 따뜻한 그 봄비에 만물이 화생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만물이 화생하고 그 다음에 성인이 그죠? 천지가 그럼 이거 다 사람을 위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인은 아까 우리가 그 숭덕 아니 숭덕광업하는 거죠. 천지 그대로 따라서 성인은 감인심 그랬죠. 천지간에는 기운으로 하니까 천지감이 그대로 되고 감인심 백성들의 그 마음을 느껴서 관리들 밑에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느껴서 아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바라는구나 하고서 천하를 그래서 화평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화평 그죠? 담 화평 평화롭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루두루 화합하면서 그다음에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져 관기소감이 그 느끼는 바를 보고 백성들이 그 느끼는 관기소감이 그 느끼는 바를 보고 천지 만물의 정을 그죠? 느끼는 바를 천지 만물의 정을 가히 볼수 있다. 그래서 성인은 두루두루 천지와 천지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의 정까지를 두루두루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뭘 가지고? 그 기운을 가지고 꼭 말이 않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 덧붙인다면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인을 본받아서 보면은 산상유택 산 위에 연못이 있는 것이 함이니 군자는 이로써 뭐예요? 마음을 비워서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건 밑에 있는 이 초요를 표현, 이효를 표현하겠죠. 이효로 그래야만이 저 위에 있는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허심, 마음을 비우는 것, 뭐 중시 여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짝하는 괴가 바로 뭐가 되냐면 한괴입니다. 서로 배합괴가 되죠. 서로 배합괴.
밑에 초요 이효는 음인데 여기서는 아니 배합이 아닌가? 도전깨요. 도전깨 이렇게 뒤집어가지고죠. 뒤집어서 도전깨가 된 거죠. 서로 배합이 된다. 서른 세 번, 아니 31번째, 32번째 서로 도전깨가 되죠. 그래서 항이라라고 하는 것은 내풍항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마음들 서로 간에 흔들리고 흔들리고 하는 건데, 그리고 계속 움직이면서 항, 해가 일정 궤도를 계속 그 도는 내용이죠. 긍이라 그래서 해가 일정 궤도를 계속 그 도는 것을 표현했고요. 항, 그래서 일단 형통하다 그랬고, 오래 하기 때문에 형통하고, 당연히 허물이 없고,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다 음양 짝이 되죠. 서로 간에 짝이 되고, 그래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오래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라고 했고요. 함이 감이라 그러면은 항은 뭐냐, 오래 하기 때문에 항구하다라는 구라고 표현했고, 이번에는 강이 그죠. 양궤가 위로, 장난궤가 위로, 그 다음에 장력궤가 아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상이 유화하고, 그 다음에 위로 내풍이 서로 간에 더불고,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 표현하면은 뭐예요? 바람께는 손이 되고, 그 다음에 진께는 움직임이 되죠. 그래서 손, 공손하게 움직이고, 공손하게 움직이면서 아래 위로 강과 유가, 초요하고 사요, 이요하고 오요, 삼요하고 상요하고 다 응하는 것이 항이니, 항이니, 바로 그 함에 형통하고 무구하고 이정하고 이요, 유황이라, 아니, 여기까지. 항, 형, 무구, 이정은, 형, 무구, 이정은 종중유시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마치는 곳 시작함이라. 그래서 여기 내용도 기본적으로 아까 태갑 중편에서 나오는 것, 그죠? 태갑 중편의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여기다 다시 덧붙인 내용, 여기서처럼 덧붙인 문헌전에 해당되는 내용이 항상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바로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1월부터 얘기했죠. 해와 달이라는 것이 득천. 하늘을 얻어서 능구조. 능이 오래도록 비추고. 그 다음에 1월이 오래도록 비추면서 사시가 생겨나죠. 그래서 사시가 변화하면서 그 다음에 능구성. 오래도록 다 만물을 다 이루도록 한다라고 해서 사시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사시가 변화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생물들이 살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살죠. 그래서 그 사시가 변화하는데 오래도록 사시를, 그죠? 사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농경문화가 발달하고 저쪽에는 유목문화가 발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도 이렇게 오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성인이라 하는 것에 대한 공자의 정의도 또한 남아 있습니다. 누구를 성인이라고 하느냐면은 구어 기도죠. 그 도를 오래도록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그 도를 오래도록 하면 하니까 천하 만민들이 다 화성이라 표현했죠. 아까는 화생이죠. 만물이 두루두루 생겨나는 것이고 화생이 되고 여기는 화성입니다. 그래서 다 그래서 도가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라는 성 개념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더 나아갈 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성인이 소항, 그 항상 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아, 천지망원데 늘 보면은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늘 맨날 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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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제는 뭐 엄청나게 추웠다가, 오늘은 뭐 봄날같이 따뜻하네. 뭔 놈의 날씨가 이래?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당장은 변덕이 죽을 듯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보면 어떻게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능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항상 하는 바를 보고 천지 만물의 정을 가히 볼수 있더라. 그래서 이때 되면은 어떻게 되고, 정이다 그러면 그들의 실정을 두루두루 알더라.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은 다 춥고 만물이 다 어떻게 돼요? 잠장이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가을이 되면은 그게 다 익으니까 그에 맞춰서 농사를 잘 짓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모든 그 책략과 제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는 이 한계를 보고 뭐라고 한다? 입불력방. 그래서 한번 자기의 그 도를 세우면은 뭐가 돼요? 함부로 방서를 바꾸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입불력방이라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맨 마지막에도 설명된 내용이죠.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은 64번째 보면은
그 신변물 거방한다 이렇게 나오죠. 신변물 거방. 여기서도 신 이게 나오죠. 두루두루 물건들을 잘 분별하여서 그 다음에 거방. 내가 어떤 곳에 거쳐야 될지. 그래서 내가 거처하는 그 방소에 편안하다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 겁니다. 바로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신. 요것도 결국은 아까 뭐예요? 태갑 하편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죠. 항상 신하들, 저 놀기 좋아하는 건지 누군지 이거 분별 잘하라 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유일덕이라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기와 같아요. 여기를 근거로 해서 자, 공자가 바로 뭐를 정리했다? 바로 구독계를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거 자 보면은 자 87쪽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맨 위에 이윤이 치사이 거할세 이윤이 치사 그러면 벼슬을 그만두고죠. 벼슬에 다 이르렀다라 끝까지 했다라는 뜻이야. 벼슬을 그만두고 떠날 때에 공 태갑 덕 불순이라여 태갑의 덕이 순일하지 아니함을 두려워하여 급 임용비인이라. 그 순일하지 아니하여 아그 공은 나중에 해석해다. 그 비인 그릇된 사람을 임용할 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죠? 구비기인이면 도불허행이라. 그것도 여기서는 공자가 이 하신 말씀이죠. 구비기인이면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도불허행이라. 그 도는 헛되이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불허행이니라라고 하는 말을 채침이 쫙 뻗어서 그래서 그 주석 같은 거 보면 아글쓴거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아는지 특히 유학은 쫙 금세 드러나죠. 명인이라 고로 작 차편하니 그러므로 이 글을 지었으니 역훈체라 또한 훈체라 그죠? 특별히 위에 체는 함유일덕이라라고만 했지만은 자 훈체라 사시 취기 편중 함유일덕 사자하여 사시가 사관이 편 가운데 바로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3장에 함유일덕이라라고 하는 네 글자를 취하여서 2위 편목이라 바로 편의 제목으로 썼느니라. 금문무하고 고문윤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자 제가 적기는 일덕이라 그래서 바로 뇌풍 한 꾀를 기준으로 해서만 정리를 했는데요. 함이라라고 하는 감을 그죠? 감이라라고 하는 그 느끼지 못하면은 항상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함에다가 다늘뭐 이렇게 일덕을 두소서라는 뜻으로만 하지 말고 누가도 말하기 전에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꼭 말로 표현된다고 해서 다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마음으로 느낄 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으로 제대로 느낄 줄 안다면은 그 한결같은 덕을 오래도록 둘수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에 보면은 아까 이윤이 기복정 궐복 궐벽하고 장고귀할세 내 진계오 덕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윤이 자, 이미 정사를 임금에게, 그저 그 임금에게 복정이니까, 그저 다시 그저 돌이켜 돌려주고, 장고귀, 장차 떠날 것을, 그저 자기 고향 땅으로 떠날 것을 고하였기 때문에, 이에 덕에 대해서 징계, 펼쳐서 경계하였느니라. 사관의 말이죠. 이윤이 이 환정 태갑하고, 이미 태갑에게 정사를 돌려주고, 장고 노이 귀 사읍할세 장차 할살 할색 할세 장차 그아 늙어서 자기의 사업이다 그러면 이제 시급지가 되겠죠. 여기 재상이었으니까 내가 별도로 시급으로 받았던 시급지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시급지로 바로 돌아가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일덕으로 한결같은 덕으로 징계 기군하니 차는 바로 사관의 본서라. 사관이
그것은 그저 지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2장에 뭐 오호라 천난심은, 와 하늘을 믿기가 어려우면 난심은, 뭐 믿는다란 말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 아차, 아까 이거 설명 안 했구나. 어쩐지 빨리 일단 나오면은 그다음에 해야 되겠구나. 심 믿는다라는 게 뭐죠?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심 심할 심자죠.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은 그다음에 하소연하듯이 하면, 이거 논어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하, 눈물을 흘리면서 하면 진짜인 양 사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래서 믿기 어려움은, 말로만 한다 믿기 어려움은 명미상이니, 명이 항상하지 아니함이 있으니 상궐덕하면, 그래서 그 덕을 항상하면 바로 보권리하고 그 자리를 보존하고, 궐덕이 그 덕이 미상하면, 항상하지 아니하면 구유일 이망하니라, 천하가 그저 구조가 이로써 망하느니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망하느니라 했고, 그 다음에 심은 그랬고, 나머지는 뭐 읽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장을 보면 하왕이 불극 용덕하며, 하왕이 능히 떳떳한 덕을 그 두지 못하여, 능하지 못하여, 이렇게 떳떳한 덕을 떳떳한지 못하여, 능히 덕을 떳떳이 하지 못하여 만신항민한데, 신을 업신 여기고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하였는데, 황천이 불보하시고 황천이 이를 보존하지 아니하시고 감우만방하사, 만방을 살펴서 계적 유명 열어서 주었다. 그죠? 명을 둔 이에게 길을 열어 주셔서 권구일덕할세, 돌아보고 한결같은 덕을, 이덕 있는 일을 구하시어 비작 신주어신을 하여금 바로 신의 주인이 되게 하셨거늘, 유윤이, 오직 윤이, 제가 궁기탕으로, 자, 몸소, 그죠? 몸소, 누구와 함께? 탕림근과 함께 함유일덕하여, 다 그래서 이러한 일덕을 두어 극향천심하여 능히 하늘의 마음을 받들어서 수천명명하여,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서 이유구유지사하여, 구유의 무리들을 두어서 원혁하정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이로써 하나라의 정사를 고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주석을 보면 상문에 언천명 부상하여 유덕즉 가상하고, 그저 덕을 둔 이가 있으면은 가히 항상하게 하였고, 어시에 이에 인 걸지소이 실천명하고, 걸이 천명을 잃었고, 그 다음에 탕인지소이 득천명자 하여, 탕이 천명을 얻은 것을 인 이끌어서 이것을 증지하니라, 여기서 바로 증명하였느니라. 일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순일지 덕이니, 일덕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죠? 일덕 주역으로 표현하면 함께도 있고, 순이란 덕이다 그러면은 건괘에 대해서 표현했죠. 강건 중정 순수, 이걸 표현했죠. 몇 개냐? 어디죠? 강건 아니 순양이니까 강건하고, 그다음에 강건 중정하고는 요거하고 요걸 표현하죠. 중정, 그다음에 순수죠. 전체 순양이죠. 강건 중정 순수 뭐라 그랬죠? 강건 중정 순수 순야라 그랬, 아 순수 정야라 그랬죠. 순수 바로 정미함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 그걸 인용해서 지금 채침이 표현한 이제 순이란 덕이니 부잡 불식지의니, 섞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쉬지도 않는 뜻이니, 즉 상문소의 위에서 말한 상덕야라. 신주라고 하는 건 백신의 주장이라. 왜냐면은 천자 임금은 바로 뭐예요? 하늘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온갖 신에게, 12월 달에는 바로 뭐예요? 농사에 도움이 됐던 모든 그저 여러 신들에게 다 저기 뭐야 그 제사를 올리니까, 그래서 신들의 주장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향이라라고 하는 것은 해당한다라는 뜻, 올린다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탕지군신이 계유일덕이라, 탕임금의 군신들이 다 한결같은 덕을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능상당천심하여, 능이 위로
천심에 마땅하여서 천심을 받들어서 이제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좀 받들어서 해도 되고 뭐 여기서 천심과 딱 맞아서 수천명명이 유천하니라 그래서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서 천하를 두었느니라 이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정 원혁 하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하나라의 건인지 정이니까 세수법이죠. 그리고 세수법을 다시 말해서 한 해의 세수법이니까 한 달의 첫 달을 뭘로 두느냐 내 하나라는 바로 인월 세수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은나라는 뭐예요? 축월 세수법이 되겠죠. 축월 세수법을 두은 겁니다. 그래서 위건축정야라라고 표현한 내용이고요. 아까 일덕과 관련해서 함유일덕이라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설명을 안 했죠. 이게 개사전에 나오는 바로 공자가 아까 일자가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는 딱 9번이죠. 9번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덕 외에도 그래서 이제 이 사이방의 괘까지 다 해가지고 바로 구덕계를 두었습니다. 구덕계를 둔 까닭은 바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아 여기에 보니까 함유일덕편이 있고 이걸 보시다 공자가 쓴 설을 다 정리하신 내용이니까 이를 보시고 아 옛날 성현이 성인이 덕을 참 중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후대의 군자들을 위해서 후대의 군왕들을 위해서 공자가 항상 이 구덕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둔 내용이죠. 우리가 주역을 통치철학이라 하고는 의미입니다. 간략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 시간에도 보았으니까요. 우리가 10번째 해당되는 것이 1부터 10까지의 천택리계가 되죠. 그래서 리는 우리가 예절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덕지기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덕의 기본적인 바탕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덕의 바로 기초가 된다, 터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1부터 10까지 차곡차곡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비례면 분리라 그랬죠. 얘가 아니면 밟지를 말라라고 하는 비례 분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그 이른바 그 정부의 모든 조직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가 없음. 예라고 하는 것은 곧 법이죠.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익계를 보고 덕지기하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위정자가 가져야 되는 그 중요한 덕이 겸손한 덕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아래 사람들은 당신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거 알죠? 당신이 권력 갖고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만하게 내가 뭔데라고 하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눈앞에서는 복종할지언정, 그 다음에 뭐예요? 물러가서는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지산겸계. 겸이라라고 하는 것은 특히도 이 뭐예요? 구삼의 군자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비록 아랫자리는 있더라도 비록 음매 임금이지만 그죠? 요거를 또 받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공은 아까 총리로 총리하는 이름으로서 뭐라고 했던가요? 그 공을 이루는 것을 할 걸로 차지하지 말라 그랬죠. 내 공을 전부 다 누구한테? 임금의 덕이다라고 이렇게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덕의 자루라, 덕지병이라 이렇게 했죠. 실질적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 제대로 그 권력을 휘둘러서 두루두루 만민이 복종하게 할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군자가 아니면 불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권력이 높다고 해서 당장 그 앞에서는 고개 숙이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너 상황 바뀌면 두고 봐라. 내가 너 가만히 두겠는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덕지병이라 했고요. 세 번째는 지뢰복이죠. 양기운이 밑에서 다시 하나 회복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이윤이 태갑에게 표현하는 것이 애발 다시의 본래의 그 선성을 바로 돌이키소서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덕의 근본이라라고 하는 것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품 선한 성품 그대로를 회복하는 것이라 그래서 덕지본이라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덕지 근본을 회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품을 항상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가 그 뇌풍 한께 바로 덕지고야라. 항상 해야만이 덕이 단단해지고 뭐예요? 그 항상 하는 게 덕일이죠. 그래서 삼진에서는 항지일덕이라 한결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한결같이 하는 덕이기 때문에 항상 해야 바로 덕이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덕지고야라라고 이렇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하는 그 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덜어낼 것 덜어낼 줄 알아야 되겠죠. 잘못된 점 덜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려울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들이 농사지면 그 다음에 여기 뭐 풍년일 때 세금 내는 거에 해당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군자의 수신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택 소문께는 바로 덕지수야라 그래서 덕의 닦음이라라고 표현한 내용이고요. 닦았고 그 다음에 덜어낼 거 덜어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태지겠죠. 그래서 풍래 있게에 대해서는 덕지유야라 덕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요 넉넉함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두루두루 이제 공부도 웬만큼 다 되고 덕도 있고 하니까 두루두루 여유롭게 되겠죠. 그래서 덕에 유라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른바 넉넉한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덕은 언제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좀 어려워지거나 할 때, 뭐 이제 전체적으로 가뭄이 들었거나 이제 무슨 재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택수곤궤가 있죠. 택수곤궤에 보면은 택수곤궤에 뭐라 그러냐면 덕에 어려울 때일수록 그 분별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덕지 그 변이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덕지 변이라라고 표현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수풍정의죠. 실질적으로 덕지가 잘 펼쳐진 것은 백성들 가운데 굶주리는 자 없어야 됐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그저 굶주리는 자 없이, 그 다음에 아까 환과 고독, 이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가가 복지정책 제대로 뭐예요? 펴는 것. 그래서 정전법으로 이루어진, 근데 이 정궤에 대해서는 그래서 덕지, 덕의 땅이라. 그야말로 천하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정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은 아까 우리가 덕, 아까 덕과 그다음에 또 하나 뭐 했었죠? 일로 표현한 게 있었죠. 사와 덕으로 표현한 거. 돈은 덕으로 표현한 거. 그러니까 덕은 도로 표현했고, 그다음에 뭐는 하나? 아, 그니까 뭐, 덕은 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말은 사로 표현했었죠. 아, 도는 덕으로 표현했던가요?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여기서부터 여기서 요게 중도, 그냥 길이상으로는 요게 중도가 되지만은, 우리가 중도를 편다라고 하는 건 상황을 봐야 되겠죠. 상황을 봐가지고 중도는 어떻게 돼? 우리가 저울질할 때 무게에 따라서 추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물건이 있고, 추를 하나 올려놓는데, 중이라라고 하는 것은 똑같을 경우는 여기가 되지만은 때로는 여기가 중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중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도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덕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 하는 일들을 그 다음에 사라고 표현한 이 내용이 있는데요. 손이라고 하는 중풍손께. 위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풀들이 다 녹듯이, 자, 우리가 그 손의 정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덕의 지음이라라고 표현했고, 덕의 저울이라라고 표현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손한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도라고 할 때, 중도는 딱 중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말로 아까 치침에 아마 그 잠깐 설명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중이라고 하는 건 정해지지 않다. 그래서 손이 행권이라라는 말이 있죠. 손으로서 삼진에 보면은 권도를 행한다. 제가 이게 원래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권도, 다시 말해서 덕치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권도를 행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덕이다, 일덕이다 하니까 한결같이 똑같다 이 소리 아닙니다. 권도를 제대로 행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더라라고 표현했고, 논어에서도 공자가 다 같이 내가 잘그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뭐가 있었죠? 꽃을 피우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제자도 있었고, 벼슬길에 올라가서는 그런데 권도를 행하는 자가 드물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함유일덕편의 일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딱 일덕이 아니라 바로 권도를, 덕을 한결같이 하여서 상황에 따른 권도를 행하는 임금이 되소서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보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